와우.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. 와, 밑에 면이 보이시나요? 이게 살짝 반투명한 듯한데 감자 당면처럼 굉장히 보시면 면발이 묵직하고 우동면처럼 이렇게 두껍네요, 면발이. 국물부터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, 제가. 와, 오! 진짜 말 그대로 시큼매콤하네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 맛이 훨씬 강렬하고요. 확 한 대 얻어 맞은 기분이에요.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. 이제 불토 불금을 달리고 나서 다음 날에 해장으로 약간 네,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. 와, 대박. 이제 이 고구마면. 보셨어요? 거의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쫄깃쫄깃한 면이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. 뭔가 입안에서 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 하면서 뭔가 살아있는 하나의 생물체처럼 저를 이렇게 한두 덩씩 퍽퍽 원투펀치 때리는 것 같네요. 진짜 맛있다. 와. 잠시 고글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진짜 꼭 와서 한번 드셔볼까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. 오. 이럴 때? 아. 제가 거의 면을 거의 다 먹어갔는데요. 제가 면을 다 먹기 전에 꼭 먹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거든요, 이 방에서. 그건 바로 만토라고 튀긴 빵을 연유에 콕 찍어 먹는 건데요.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오! 겉에가 굉장히 얇게 바삭바삭한데 안에가 꽉 찬 맛이에요. 빵이 아니라 거의 무슨 떡처럼 이게 쫄깃쫄깃하게 꽉 찬 느낌이에요. 어, 먹을 때 이것도 별미네요, 진짜. 보이시죠? 클리어. 이것이 바로 남자의 시도다. 끝났습니다.